자, 오늘 차량 그랜저 IG입니다. 그랜저 IG. 이 차량, 이미 베개에 지금 장착이 10장이 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8장을 더 하실 건데, 위치는 저희가 차후에 잡아가지고 좀 볼 거고요. 일단은, 저희 기존 제품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고스트 알파 배기가 10장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8장 더 추가할 겁니다. 이런 공간하고, 촉매가 됐던, 그런 데다 다 부착을 가능하니까요. 기술 대표가 어느 쪽에 장착해야지 가장 효과가 있을지를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8장 추가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IG 고스트 알파 배기 8장 추가 장착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바깥에 또 니로 차량 한 대 왔는데요. 저 차량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고객님인데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는지도 알지를 차량을 또 한번 몰아보고 이 차량인데 사장님 그 봉고3에 있던 걸 이전 장착하는 거예요? 봉고3에 있던 것만? 근데 그 탄티가 탄포인트 아 저기 탄 그 D타입 이런 게 사이즈가 맞았어요? 안 맞을 텐데? 탄이 안 맞았어요. 안 맞아요. 탄 가져오셨어요? 못 가져왔어요? 일단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상태로 타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봐드릴 거예요. 그래갖고 만약에 금액이 얼마 추가되는지 추가되는 데에서 상태 좀 좋게 사장님이 투자할 금액이 얼마인 거에 따라서 상태 좋게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해드릴게요. 자, 이 차는 몇 년식이라 했죠? 20년식. 20년식. 주행거리는 얼마나 됐어요? 8만 4천? 88,000. 자, 추후에 이제 저 안에 그랜저 작업 끝내고 이 차량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